민선 8기 첫 주 김동연 지사는 연일 광포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. 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방문과 협약식, 6일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투자 협약, 7일엔 온세미 반도체 투자 양해각서 체결 및 착공식, 김 지사가 이번 주 핵심적으로 챙긴 일정입니다.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 세계1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핵심 연구개발센터를 경기도에 설립합니다. 낭보가 많습니다.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인 미국 온세미의 첨단 연구소도 경기도가 부천에 유치했습니다. 투자 유치 후에 김 지사는 이번 주 중국 민간외교단체 차알학회 한판미 회장을 만나 경기도 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세계 한인무역협회 이사장 등 경제인들과 소통 간담회도 열었습니다. 역시 경제협력이 주 논의 내용입니다.